민주당 경선 갈등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 딜레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좀 띄우고 그러려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관심 가질 거를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배우신 지식인이나 또 언론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품위 있게 정책 그 토론을 해라. 그러면 대체로 안 보십니다. 기사에도 안 나가고 네. 좀 싸워야 네. 기사도 반영되고 그런데 이제 가끔 사진도 공개하고 뭐 이거다 저거다 양쪽이 뭐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이제 엄청 꾸지람이 있었죠. 다시 이제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해서 지금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비교적. 사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네거티브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는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가 있다며 과거 막말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반응도 있었어요.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전부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또 세 번째 그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 보시면 아니, 잘라서 붙인 거라니까요. 예, 확인을 했으면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소득이죠. 양쪽 후보 모두 특정 조폭 경력이 있는 분과 찍은 사진들을 내놨고 조폭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경선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도정에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낙연 후보는 도캠프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을 사퇴할 바에야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하는 내가 빠지면 과연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위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 감히 읽을 수가 없는 용어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자 테러를.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자 폭탄에 타깃이 된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사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도지사직 사퇴를 권유한 발언 때문입니다.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그러자 이 위원장에게 이낙연 부하냐, 국민의힘 첩자냐는 등의 욕설 댓글과 문자 폭탄이 잇따랐고 급기야 휠체어 타고 지옥길 가라는 장애 비하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소속인 안민석 의원도 신중치 못한 언행을 삼가라며 이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그림자를 너무 뻘게 쳐오고 계시나.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 그 지사직 사퇴에 대한 발언 이후 위원장님한테 문자폭탄 엄청 쏟아졌다는 얘기 듣고 저도 저희 프로그램 몇 번 나오셨다고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저희 뭐 워낙 맷집 강하시잖아요. 제가 문자폭탄 받는 전문 국회의원 여기저기 많이 받아봤고요. 네. 이분은 뭐 숫자로는 그 전에 받아본 것보다는 훨씬 이게 뭐 숫자는 많지 않은데 질적으로 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친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제가 하면은 자기네가 안 보냈대요. 보낸 적이 없대요.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그 설사 그쪽 지지자들이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뭐 후보 뜻하고는 관계없이 행태가
중지적이지가 않고 나는 그냥 일반론으로 그 지사직은 안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도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사직을 갖고 경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위원장님은 이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으니까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도지사직을 너무 선거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대표적으로 재난지원금만 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88%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에 반해서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100%로 가겠다. 자기 돈도 아니고 이게 도민의 예산과 또 국가 예산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매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죠. 그 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심의 문제라고 했고 추미애 후보는 쪼잔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양극화나 분단 구조나 기후위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힘들 판에 그 지사직 사태 문제 가지고 내가 집을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 없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개인을 떠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국회의원도 선거운동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도 직을 내려놓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최고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와 상급 자치단체의 하부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자치단체장은 자기 밑에 소속 부하 직원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정치적인 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근데 국회의원하고 자치단체장하고 똑같이 놓는다라는 것은 좀 헌법적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김웅 의원처럼 좀 비슷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때 욕박아지 먹은 거. 아, 그럼 저한테도 이제 오는 겁니까? 김웅 의원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고.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 말대로 내가 후보를 사퇴하면 사퇴했지 지사직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해서 만약 후보 사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인가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후보 제가 선관위원장으로서 여섯 분의 후보 중에 한 분이 하여튼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면 그만두면 그거는 뭐 제 책임도 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후보들한테 골고루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자꾸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자꾸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제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를 자꾸 안 하시면 문자를 보내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밝혀주시는 게.
떡밥을 확 던지시죠. 떡밥.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